오늘 먹을 음식은 또레오레 갈릭 반, 핫 양념 반, 반반 치킨입니다. 또레오레 이게 덜어놔가지고 혹시나 모르실까 봐. Oh my god. 저는 단호하게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카콜라를 주는군요. 일단 콜라부터 한입 먹고 시작할게요. 한 양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굵은 게 엄청 매워 보여요. 반가워, 반갑습니다. 오, 완전 맛있는데요? 적당하게 매워서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박봉진 용사님 고마워요. 와, 생방송이에요. 양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지도 않고, 그게 적지도 않고. 매운 것도 일단 맛있는데 먹다 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죠? 가격은 17,000원이에요. 가격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. 날개는 지금 밑에 파묻혀 있어요. 여러분, 이 정도면 딱 정량입니다. 저는 흰옷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옷이 자주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. 생방송이에요. 눅눅하진 않은데 그렇게 바삭하지도 않아요. 갈릭 치킨은 갈릭이라기보단 간장에 가깝지 않나. 저 이사해서 다른 곳에 살아요. 내구리님 고마워요. 오늘 좀 좋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양념 한 종류 이렇게 먹었거든요. 한 종류만 먹으면 그 물림이 확실히 찾아오는데, 오늘은 한 양념이랑 갈릭이랑 같이 먹으니까 별로 안 물리지 않을까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저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하고 있어요. 만두바보님 고마워요.
여러분 목살이 그렇게 맛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목이 또 여기 목에 양념이 약간 몰린 것 같네요. 매콤하니? 이거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먹어야겠어요. 맛있네. 이거를 추천하신 분이 괜히 추천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채팅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. 맞다, 이거 혹시나 광고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사 먹은 겁니다. 아, 또래오래는 비비큐 양념만큼 이거 한 양념은 맛있는데요. 잠깐만, 입맛의 차이라고 합시다. 나 이 한 양념 맛있는데? 저한테 또래오래 치킨 추천하신 분이 또래오래 관계자였나요? 나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. 그러면은 진짠가? 이거 이거 메뉴 추천하신 분 내가 신상 조사를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아닐 거예요 설마. 나에게 맛볼까요? 볼케이노는 구운 치킨이라서 또래오래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기 좀 그런데 와 이게 제 입맛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맵진 않은데 또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매운맛이 찾아오는 느낌. 진짜 이거 여자친구랑 같이 먹을 겁니다. 와, 제가 생각했을 때 하도 레드 콤보를 자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드 콤보랑 박빙 될 것 같은. 와, 한 양념. 왜 맛있지? 레드 콤보도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제가 레드 콤보를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
물린 걸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지금은 또래오래 갈릭 반 한 양념 반 내 마음 속에 치킨 탑 2? 아 와 갈릭 반은 사실 좀 넣기 그래요. 한 양념이 확실히 탑 2인데 갈릭 반은 아 이거 한 양념이랑 같이 먹어서 매운 맛을 중화시키기엔 괜찮은데 이것만 먹었을 때는 아 그냥 일반적인 치킨이지 않나. 제가 박병진 용사라는 닉네임을 제일 처음 가진 계기는 제가 갓 20살이 된 그 시절 친구들과 던전 앤 파이터를 한다는데 아, 닉네임 뭐하지 뭐하지 생각을 하다가 옆에서 친구가 박병진 용사해라 그때부터 저의 닉네임에는 전부 다 실명제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. 와 볼케이노는 튀긴 게 아니라 구운 치킨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열외. 본명이에요. 반가워요. 아, 던파이 너무 예전에서 잘 기억이 안 나요. 가격은 17,000원이에요. 전 사실 구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구운 치킨은 대체로 양이 적어요. 최악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. 저는 집에서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아마 구운 치킨은 튀김옷이 없어서 양이 적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튀김옷이 없어서 양이 적은 겁니다. 용사의 놀자니 고마워요. 대신 그만큼 맛있죠. 저는 방송할 때마다 앞머리 안 잘라요. 구렛나루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? 요즘은 구렛나루 때문에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고 있어요. 참 원래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갔었나? 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한 양념만 먹어버렸어요. 좀 밸런스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너무 정신없이 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아, 진짜 와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
매운맛이 적당히 매워서 맛있어요. 저도 한 양념이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그냥 한 양념 엄청 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갈릭 맛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거 시켰는데, 그래서 또 추천해 주신 게 이거였거든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여러분, 저 아직 몸무게가 90은 안 나가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. 몸무게 안 잽시다. 아마 한 75쯤 나갈 거예요. 음식 추천 고마워요. 안 그래도 오늘 좀 고민했어요. BHC 스위츠냐 아니면은, 안 그래도 뿌링클 먹방이 유튜브에 없어가지고 뿌링클을 먹느냐 아니면 또래오래를 먹냐. 안 그래도 오늘 배달의 민족에서 BHC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. 하지만 뭔가 매운 걸 맛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양념반 갈릭반을 단 1%의 할인도 없이 결국 시켜 먹었습니다. 스튜핏. 근데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? 생방송이에요. 반가워요. 잠시만요. 또래오래 한 양념 반, 핫 양념 진짜 초강추. 아 맞다, 안 그래도 선영님 고마워요. 그 제가 막 유튜브에서 그거 뭐였지? GS의 반은 티라미수 엄청 맛있다 그랬거든요. 가격이 300원 올랐더라고. 또래오래 한 양념 반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. 많이 시켜 드시지 마세요. 갑자기 뭔가 슬퍼져. 고기는 항상 먹어야 좋아요. 이게 또래오래 한 양념반은 그렇게 막 엄청 맵진 않고 잠시만요. 지금 메뉴 좀 고민 중. 어떤 매운맛이라고 말할까 고민 중이에요. 어떻게 맵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. 그냥 매워요. 적당히 매워요. 와 이게 못 먹을 정도로 맵진 않고 맛있게 매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은 17,000원이에요 반반. 큰일 났다. 다행이야 들어갔어요. 머리 헬멧 아니에요. 보증금은 500에 45 내고 있습니다. 보증금 500에 월세 45.
와, 제가 웬만하면 닭다리를 마지막에 먹거든요. 이거 다 먹고 나서 한 양념 먹을게요. 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먹고 나서 하나하나씩 먹어야겠다. 와, 와, 내 세상에. 와, 진짜 똑똑하다. 그 생각을 못했을까? 대구에서 원룸 월세 45면 엄청 비싼 겁니다, 여러분. 저 대구 살고 있어요. 근데 그걸 말안 했네. 뼈는 옆에 놔두고 있어요. 서울의 월세 기본이 45예요? 원룸이 45라 그러던데. 근데 진짜 제 대구 살면서 느낀 건데, 잠시만요. 또래오래 갈릭반 좀 많이 퍽퍽해가지고 좀 천천히 먹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. 오랜만에 턱 운동을 하는 기분이네요. 이거 콜라예요. 식어서 그런가? 아, 먹다 보면 식으니까 그래서 뻑뻑한 거군요. 수입은 비밀이에요. 이게 양념 바르는 치킨이라서 그런지 튀김옷은 얇고 고기는 뭐다 크기 차이니까 뭐 그런 거 없겠죠? 튀김옷이 얇아서 약간 좀덜 바삭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양념 하나 먹을게요. 벌써 설레요. 와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 알려줬어요. 치킨은 허민우님 고마워요. 치킨은 퍽살부터 먹어야 편안하대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말 정답인 것 같아요. 와. 제 리액션이 허술해서 미안해요. 고마워요. 이게 그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지? 원래 리액션이 이래가지고,
야! 걸려들었어. 뼈는 걸려들었어. 이게 무슨 부위죠? 이게 뭐길래 이리 뼈가 많지? 그냥 뼈 하나 걸린 거네요. 여러분,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커요. 뭔가 가끔 운영자 분이나 이제 그러면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. 다른 분들하고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. 맞아, 맞아. 갈리가 안 먹었다. 아, 큰일 났다. 아, 마지막 한 양념이었네요. 난 두 개쯤 먹는 줄 알았는데 벌써 세 개째를 먹고 있었어요. 이제 갈릭 먹을게요. 아, 내가 이런 실수를. Stupid. 아, 오케이. 아, 이제 갈릭을 좀 맛보도록 합시다. 이게 스투핏이 어디 유행어냐면은 광고에 나왔었어요. 그 말해도 되나? 요기요에서 그 나오더라고요. 광고 굉장히 뭔가 입에 착착 감겨요. 좀 웃기지 않나요, 단어가? 맞아. Great, stupid 이렇게 두 개 있었어. 입에 착착 감겨서 좋더라고요. 광고에 나와요. 맞아. 예전에 제가 옛날에 딱 그 저에게 만약에 시즌제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 시즌 3 정도 되지 않나. 시즌 첫 번째는 학교 책상 들고 집에서 먹방 할 때, 두 번째는 이제 이사 갔으니까 말할게요. 노마즈 하우스라는 곳에서 거기서 방송하다가 학교 책상을 들고 왔어요. 그 조명이랑 요런 것 때문에. 그때 거기서 한번 하고 지금이 시즌 3. 아, 세 번째 집. 라바기님 고마워요. 학교 책상 아직 집에 있어요. 대구 살고 있어요. 반가워요. 나도 모르게
한 양념을 집을 뻔했어요. 아, 저 항상 조심해야 돼. 항상 정신 차리고 정신을 어디에 두고 오는 순간 한 양념을 집는 겁니다. 저는 먹방만 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알바도 같이 하다가 요즘은 먹방이 전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에요. 많은 시청 부탁해요. 제가 배달 음식이 좀 약해서 차분하게 먹고 있어요. 와, 편집할 때는 얘 박수 소리 필요해. 됐어. 요즘에 영상 편집하는데 편집을 어디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박수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. 사랑해님 고마워요. 이제 사랑스러운 한 양념 반만 남았어요. 저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댓글을 좀 보니까 ASMR 말고 이제는 리얼 사운드로 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ASMR 더 재밌는 리얼 사운드를 할 수 있을까 연구 중에 있어요. 편집할 때 배경 소리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. 여자친구는 집에 있겠죠? 여러분 뼈는 못 먹어요. 맞다, 뼈 이거 제 치킨뼈 하면은 진짜 그때가 생각나요. 제 초등학교 때, 와 진짜 걔는 굉장한 아이였어.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다?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급식으로 닭다리가 나왔는데 닭다리 뼈를 부숴먹는 애가 있어서 와 쟤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선생님이 입 다친다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 애를 말렸었는데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. 먹방 끝. 바이바이.